안녕하세요. 자, 기출문제 5회분입니다. 24회부터 28회까지인데 24회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두 장 내드린 걸 자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에 있습니다. 31번. 31번에 보면 10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아니고 10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데 자, 먼저 미성년자가 임으로 있는 법인 암기 프린트 31번 미성년자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은 할 수 없고 취직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결격 사유고 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인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 결격 사유에 보면은 파산 선고받은 자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줄 맨 뒤에 파산 선고를 받아야 결격 사유이지 회생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인가가 결정돼도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산 선고됐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 사유라고요. 파산 선고받아야 결격 사유다. 파산 선고받으면 빚잔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도 망해가지고 빚잔치 한 사람이 개업공개사에게 좋은 집 돈 벌 수 있도록 소개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아야 되지 아직 그냥 무조건 파산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회생 시킬 수 있으면 회생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우선이죠. 도저히 이거는 자력으로 살아날 수 없다. 즉 빚 다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보면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파산 선고됐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 사유이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그 31번에 보면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이 법에 의한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4년 됐으니까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거죠. 너무 깊이 생각하면 또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격 취소됐으면 4년 지나도 자격증 안 따고는 개업 못하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자격증 안 따고는 개업은 못하죠. 근데 취직은 할 수 있잖아요. 취직하는 개업공개사 등이기 때문에 보조원으로 취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3년 지나면 직원으로 취직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격증 따면 개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결격 사유 아니고요. 리얼은 집행유예는 입업 접업 안 가리고 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집행유예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걸 집행을 받지 않냐를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모두 입업 접업 안 가리고 다 결격 사유입니다. 벌금만 입업이죠. 벌금만 입업이고 집행유예는 또 징역은 금고는 입업 접업 안 가리고 다 결격 사유라고요. 벌금만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가 결격 사유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소위 이중소속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다 안 되죠?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임원하면서 또 개업공개사 하면 이중소속이잖아요. 이중소속하면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못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이중사무소 안 됩니다.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도 안 된다 했죠. 그 이중사무소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허가받아서 자격증 양도할 수 있다. X죠. 자격증 등록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자격증은 일신전속적입니다.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 대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이게 가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청이 인용되어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일단 4번이 가정답이었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5번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의뢰인이 처벌 대상이라면 의뢰인들은 아무데나 내놓으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겠죠. 저 사람 진짜 자격증 딴 거 맞는지 일일이 다 등록관청에 확인해가지고 등록번호 이 사람 등록한 거 맞습니까? 물어보고 내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의뢰인들은 그냥 중개사무소 간판 달고 있으면 아 진짜 중개사무소인가 보다 하고 내놔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등록 업자는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제 4번은 단순히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말만 가지고 중개사무소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단지 추첨 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소위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금 78조인가요? 옛날에 48조였죠?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완전 대폭 개정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아마 78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상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원래 가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변경신고 정정신청 할 수 있는 건데 정정신청 변경신고 우리 암기 프린터 몇 번 있어요? 15번 지분 변경 암기 프린터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 변경 지분은 거래 지분 비율 분은 거래 지분 변경은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지분 변경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외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매수인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 더 추가돼가지고 세 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람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줄어드는 경우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인데 도는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인입니다. 그 다음에 면은 도면 가기 할 때면은 부동산 등의 면적 가기 거래 가격 기는 조건 기한입니다. 그래서 거래 지분 변경 그 다음에 기한 변경 디귿 면적 변경 리얼
중도금 및 직업일 변경 다 해당되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우리 암기 프린트 몇 번 했다고요? 15번. 암기 프린트 다 암기하면 70점은 받는다 했습니다. 3번의 답 5번이고 4번 용어정의와 관련된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반드시 나오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암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틀린 것은 했는데 4번에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견물을 보조할 수 있다. 네, 소속공개사는 중견물을 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죠. 근데 보조원은 보조밖에 안 됩니다. 중견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예,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환매 계약이라는 것은 환매 특약이죠. 환매 특약 5년 안에 다시 사기로 약정을 하면서 매매하는 계약이 환매 계약입니다. 그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환매 계약 성립하도록 매매 계약 성립하도록 알선 행위를 중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환매 계약 나중에 다시 사기로 약속하고 일단 지금은 팔지만 나중에 지금 판 돈 다 돌려주면 다시 되팔기로 약속하는 게 환매 계약이죠. 그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행위는 중개고 다만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어요. 환매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환매권자라고 하죠. 이 환매 특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매 특약도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2번도 그래서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이 의뢰, 보수, 업만 들어가면 중개업이에요.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거죠. 그 결론은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돼 있잖아요.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반복했다면 반복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했죠. 중개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등록업자가 적발되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 했다. 중개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중개를 업으로 반복한 이상 중개업에 해당된다. 즉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으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하고 해야 된다. 이 말에 컨설팅 위주로 하면서 중개를 업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격 취득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예,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5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는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가 이게 은평뉴타운 판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원이 혼자 다 먹으려고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에다가 보조원 자기 이름 적고 커피숍에서 계약 체결했어요. 무등록업자로서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된다. 안 그러면 3월 초과 무단 휴업으로 간주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맞습니다. 1번이. 2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원칙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서브노트에 6월 3월 다 있잖아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고 한번 신고하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42번에 암기 프린트 42번 몇 번에 있어요? 42번에 10번에 있네요. 42번에 10번 밑줄 치세요. 42번에 10번 있죠? 휴업기간은 6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월 이하 원칙이. 다만 신고는 3월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3번 틀렸고 4번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첨부하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51번에 27번, 28, 29, 30에 있어요. 51번에 휴폐업은 등록증을 첨부하지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업무를 재개하는 거죠. 그래서 또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휴폐업 신고하면 위반하면 6월 초과 무단휴업만 임의적 취소, 그 외에는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협회와 거래정보 사업자는 무조건 500만 원이고 100만 원이었고요. 개인에게는 500만 원이 사실 없었어요. 처음에는 초장기 법에서는.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최근에 벌칙을 신설하면서는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꿨어요. 개인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연수교육 생긴 지 4년째입니다. 올해가.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최근에 개정됐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하면 최근에 도입된 지 10년 됐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도 5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옛날에는 전부 다 개인의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5번에 그래서 1번이고요. 6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신청하면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14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등록 처분 통지 7일이잖아요. 7일 인가도 아닌데 그냥 인가 여부라고 했는데 어쨌든 등록 처분 통지 14일이 아니고 7일 이내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처분 통지는 14일이죠.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 중개업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입니다. 그래서 14일 틀렸고요. 2번은 광역시장이 등록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죠.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합니다. 광역시장이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물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주택 분양 대행 경업제한 위반으로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죠?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분양업은 안 되지만 분양 대행업은 가능하죠. 이거 분양 법인의 겸업 제한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24번에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암기 프린트 24번에 동그라미 4번 모든 상가 주택 분양 대행 가능하다. 토지는 X 이렇게 해놨죠.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예, 소속공인중개사는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했죠. 그만 안 둔 상태에서는 개업을 하게 되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된다고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5번은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교육공개사는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죠. 다른 구에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서울특별시의 구가 25개인데요.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서울에 최대한 분사무소를 둔다면 24개 가능하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 구 빼고 나머지 구에는 한 개씩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구가 5개입니까? 6개예요. 5개면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으면 4개밖에 안 되죠. 분사무소는 유성구 빼고 나머지 구에 각각 한 개씩 둘 수 있다. 그래서 6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7번도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터 두 장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거의 70점은 제가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두 장만 가지고. 암기 프린트 4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에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죠? 암기 프린트 3번 맨 위에. 그래서 이게 7번에 1번은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특수법인은 안 갖춰도 된다 했잖아요. 특수법인은 자격증 한 명도 없어도 된다고,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암기 프린트 3번에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사무소 면적 제한 없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 없다 했죠?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미등기 건물 될 수도 있고, 사실상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건축법까지 만족시키려면. 그래서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X. 3번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X. 4번은 지금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모든 법인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모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할 수 없다고 했죠. 변호사도 자격증 따야 된다.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은 자격증 따야 된다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이 말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10일 이내에 되어 있거든요. 그 10일이라는 말이 없어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맞고가 아니고 이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맞죠. 맞네. 3번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 암기 프린트 52번 좀 보세요.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수수료 1번 2번 시도조례라고 적어놨나요? 1번 2번 옆에다 1번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두 개는 시군구조례 3번부터 6번까지 시군구조례 이렇게 안 적어놓으셨어요? 적어놨죠?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분사무소 설치할 때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시궁구 조례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 관할구의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류 해서 세 가지를 송부하고요.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사무소 확보증명서류와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인 경우 신고필증 원본이죠.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종류가 다르다고 했죠.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8번에 그래서 답 3번이고요. 9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금지 행위가 아니고 5번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매수 신청 대리 범위 들어간 게 7가지가 있어요. 매수 보증금을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돌려받는 것, 입찰표 작성하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또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다가 자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금쟁이가 아니고 나머지는 이거는 읽으면 봐도 나머지는 대여하는 행위 이거 다 금쟁이 하면 안 될 것 같죠? 이중으로 등록 신청하는 행위. 그래서 답 5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게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항고 소송, 배당 이 소송 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틀린 것. 답 1번이네요. 개업 공인회사와 소속 공인회사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죠? 업무 개시하고 나서 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변경 등록한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합니다. 10일이 아니고 7일. 그 암기 프린트 39번에 찾아서 좀 밑줄 좀 치보세요. 39번에 2번에 있죠? 밑줄 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39번에 2번. 밑줄 쳐져 있습니까? 39번에 2번.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숫자 7일 다 암기해야 되겠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이고요. 3번 인장 등록은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3번이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걸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보조원 인장 등록 해야 하네요.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답으로 생각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고용인 고용신고서가 보조원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서가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서식을 보면 소속공인회사 인장등록신고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따로 적어놨어요. 한 장의 서식에 있긴 있는데 어쨌든 보조원 고용신고서 따로 있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서 따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의 양식에 다 같이 제목만 다르게 돼 있어요. 메뉴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원 고용신고서하고 양식이 다르지 않다 이런 취지예요.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기출문제인데 보조원은 인장등록 안 하잖아요. 근데 고용신고서가 보조원 고용신고서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서가 같은 양식에 있다고요. 한 장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이 약간 부적절하기는 합니다. 이게 어쨌든 기출문제에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장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도 된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다 했죠. 저는 이거 시험 보면 이 문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봐요. 10번에 3번. 그런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죠. 분사무소에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개인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11번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 것은 예, 2번이 답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 자격정지가 19번에 있네요. 19번 암기 프린터 19번에 있습니다. 19번에 이중검인확인서 이게 구체적 기준 6개월 구체적 기준 3개월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구체적 기준 6개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11번에 2번이죠.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트 19번 자격정지 앞에 1번부터 3번까지는 6개월이라고요. 오늘 했죠 이거 이론할 때 이중검인확인서 앞에 3개는 6개월 뒤에 4개는 3개월 그래서 11번에 2번입니다. 이래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까지도 암기해야 되겠죠. 어차피 구체적 기준 암기하려면 제가 무거운 것부터 그래서 다 한 거예요. 강의할 때 6개월짜리부터 2번이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종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 이것도 오늘 한 거네요. 오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사본 제출이에요. 자격증 원본은 나중에 중개사무소 걸어놔야 되잖아요. 자격증 원본 제출하는 거는 자격 취소되었을 때 원본 반납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사본입니다. 그 1번 원본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사본 제출하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있어요. 51번에 4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4번. 51번에 4번 있죠. 오늘도 했고요.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원본이 아니라 4번. 그 다음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예요. 오늘 했잖아요. 30일 이내죠. 30일, 3월, 1년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도. 14일이 아니고 30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오늘 문제 오전에 푼 것도 있었네요. 전속 중개계약에는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 공개해야 되는 게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지목, 면적,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 관계인데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인적 사항 공개해야 된다 해서 틀렸죠. 4번 해산인 경우에 오늘 했네요. 사망 죽고 없는 사람한테 증문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망 해산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이라고 했죠. 오늘 한 게 제가 7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오전에. 그래서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들어봐야 되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을 거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했는데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의뢰받아버리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직접 의뢰받고 의뢰인하고 내통하게 되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받기가 어렵잖아요.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식사하고 졸리시니까 13번만 하고 쉬었다가
짧게 40분씩 해서 3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하면 힘드니까 요것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13번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오늘 오전에 문제 풀었던 거 같네요. 일시적으로 대여 안 되죠? 대여 양도 대여는 절대 안 됩니다.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개업공개사인 갑의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물을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동업 형식으로 진짜 동업하면 상관없어요. 이게 좀 판례가 좀 앞뒤 생략하다 보니까. 그런데 동업을 하고 돈 된 사람 따로 있고 자격증 된 사람 따로 있고 같이 중개무하면서 직접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면 문제될 거 없죠. 형식만 동업 형식을 취하고 실제로는 자격증 빌려서 했다 이거예요. 이거 이 판례를 다 읽어보면 그 형식만 동업 형식을 취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직접 중개물을 했다면 그는 양도되어 해당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게 다 생략돼버리고 이렇게만 내놓으니까 좀 이것만 보고는 사실 좀 알기 어렵죠. 어쨌든 동업 형식이다. 형식만 동업 형식이고 실질은 빌려서 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2번. 3번. 자격증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부터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이거는 해당되지 않다는 게 판례예요. 이게 그 뭐냐 하면 이 사건 판례는 나무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건물주였어요. 돈은 많은데 자격증을 못 땄어요.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오니까 자기 건물을 세를 준다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미 이분은 자기 건물을 통매매해가지고 팔고 없는 상태에서 없었어요. 거짓말로 없는데 지금 전세 계약을 제가 전세금만 받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개 업무면 이게 중개 행위면 협회 공제금에서 본금으로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중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무등록업자 개인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받아갈 수는 있지만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협회 공제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협회 공제금은 이거 적법하게 중개 행위를 하다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중개 행위를 하다 사고 난 거 배상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 무등록업자 남은 자격증 빌려가지고 한 사람까지 배상해 주려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중개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개 행위에 해당 안 된다. 그래서 본금으로는 못 받는다 이 말에 손해를 입어도 의뢰인이 무등록업자는 협회 공제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등록업자는 가입을 못하잖아요. 무등록업자는 가입 못하니까 보험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남의 자격증 빌리가지 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는 중개업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금 못, 협회에서 공제금 못 받는다 이 판례예요.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이 판사들도 공인중개사법을 몰라요. 사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 차라리 개업공개사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공인중개사는 사실 아무 업무도 못하거든요. 엄밀히 보면 근데 판사가 한 말이니까 이 판사가 한 말이에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즉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지금 자격증 빌려줘 놓고 계약 들어오면 개업공개사 서명 또는 서명 및 날인하는 계약서 확인서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일요일날 롤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약한 거 전부 다 제가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해놨으면 형식적으로는 직접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양도대해라 이 말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고 누가 중개업무를 계속 수행했는지. 그 다음에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의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뉴스는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어쨌든 결론은 무자격자는 대표자 회장 사장 등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빌린다기보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중개업을 하면 현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격증 없이 돈 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현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요. 소장이 근무하면서 돈 낸 사람은 그거 나와 출근하고 있고 둘 다 출근하면서 이거 업무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명함에다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써가지고 다니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300만 원 벌금을 많이 선고받더라고. 이게 민원 제기하니까 이게 대표라는 명칭 써가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13번의 답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번부터 하겠습니다.